가족 이런 관속에서 부모가 굉장히 성숙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은 다 얄팍해요. 여기 앞에서 강의한다고 서 있는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얄팍하기 때문에 주면 받고 싶은데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애한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애 키우면 자꾸 애한테 화를 내게 된다고 많이 부모님들이 그러거든요. 자꾸 애한테 화를 내게 된다. 너무 심하게 하게 된다 그러는데 또 항상 이렇게 좀 잘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잘해준 적이 없고 그냥 좀 이렇게 대주다가 차고 대주다가 차고 그런 연애를 20대 내내 한 거예요. 20대 때 한 연애 한 20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누구한테 진심으로 잘해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 연애가 하나도 없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악행 때문에. 근데 이제 기억나는 연애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그 20대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랑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부분은 내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 잘해준 부분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더라도 그 순간에 굉장히 행복감이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고생이냐 고생이 아니냐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쁘게 막 고생을 하고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은 행복한데 젊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 자리에 나온 거 대부분 그 책 팔러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책을 출간하면 이제 어떻게 책을 팔아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그 나이 드신 어떤 연예인들 중에서 요즘 그 행사 섭외가 잘 안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뭐 거기서는 막 웃고 막 자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잘 사는 것처럼 해야지 계속 더 섭외가 많이 들어온대요. 응? 그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좀 불행한 경우가 많은데 딱 카메라 딱 돌아가자마자 표정 어두워지고 얘기하면 뭐 힘든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 고생할 때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생 안 한 사람은 그 프로에 못 나오거든요. 다 고생한 사람 만나요. 재미가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치,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네. 괜찮아 이런 위안을 얻고 싶으니까 번갈아 합시다. 맞벌이를 하니까 당신이 한 주, 내가 한 주, 응? 아니면 당신 스케줄상 바쁜 날, 내가 바쁜 날 해가지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깼을 때는 다른 사람을 철저히 보호를 해줍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생이지만 한 10개월만 참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둘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애는 밤에 우는 건 똑같지만 그만큼 불행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져요. 아, 나는 지난 한 달 전에는 굉장히 불행했는데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무언가 잘해나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우리 애가 잘 클 것 같아. 내가 밤마다 애한테 사실은 잘하고 싶지만 짜증내고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참았는데 그 표정으로 애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에도 좀 찡찡대.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애가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럴 때 행복을 느끼거든. 내가 나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6살, 7살 때부터 봐가지고 지금 고등학생 때도 있고 중고생 때부터 봐가지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나한테 카드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한 수천 명의 아이를 제가 봤으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아, 애들은 이렇구나. 아, 이런 건 별로 걱정할 게 없구나.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아니까. 처음 해보는 게 아니었으면 부담이 적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애 좀 몇 번 나와보니까 괜찮더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요. 또 애 키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은 이 도시에서 애를 키운다는 게 돈도 많고 또 시간도 없어요. 우리 애는 키가 커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각자 자기의 그 한이 있어요. 그 한을 애가 풀어줘야 돼. 내 한은 애가 풀지 않으면 영원히 그 한이 안 풀려요. 그래서 애를 통해서 풀려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애가 자기의 패자부활전인데 이 패자부활전이 아주 절박하지 않습니까? 1차전에서 실패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패자부활전 실패하면 이제 영원히 탈락이잖아요. 탈락이니까 아주 굉장한 그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좌절감이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의 패자 부활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아 이거 조금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한이 여기 서울시내에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하실 분 있으세요? 불과 10년 전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막 누르면서 뭔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 10년 뒤, 우리 애가 사는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거의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22%만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으로 해도 다 틀린다는 거예요. 원숭이도 25% 맞춘단 말이 있던데. 22%만 맞춘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게 정말 그럴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약해서 언어로 뭐라고 말하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억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오래 살아서 개념어에 강하잖아요. 그 개념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애들은 그 개념을 대부분 처음 듣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듣기 때문에 부모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 나는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고 애 앉혀놓고 착 설교를 했어요. 스스로 뿌듯해.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냈다. 애는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 모르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럼 엄마가 이제 그러죠. 아, 당신 좀 쓸모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 이제 확 열받죠, 진짜.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부모를 또 좋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되는데 두 번째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받고 되게 인격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배를 잘 안 들어가세요. 사회적으로 너무 존경받으시다 보니까. 지배를 잘 이렇게 들어갈 시간이 없어 못 들어가니까 애가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애가 좀 상당히 이상한 길로 빠져서 나중에 저한테 온 거죠. 꽤 있습니다. 응? 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성숙한데 이제 애는 부모를 미워하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부모가 개차반이면 회사에서 자꾸 지적하는 내가 서류를 갖다 멋지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야 이거 오타 이거 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상사 어? 벌써 한숨 확 쉬시잖아요. 이렇게 바로 지적하고 싶은 본능은 참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또 바로 도와주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애가 이제 흔들근 애를 타기 시작했어요. 와, 이제 세 돌쯤 돼서 흔들근 애를 타다가 팍 엎어졌어. 엎어지면 그네를 떼버리고 싶죠. 그네를 떼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엄마가 밀어줄 때마다 어? 또는 내가 손 잡아줄 테니까 야 위험 뭐 조금만 안 되면 바로 뭔가 잡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도전적인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취적인 아이 뭐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과 행동이 굉장히 엇갈리는 거죠. 조용히 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두꺼운 이부자리를 깔아놓는 부모가 나은 거죠. 응? 물론 뭐 머리가 깨질 정도의 위험한 거면 이 정도에서 탄다 그런 거 있죠. 뭐 바닥에서 몇 번 떨어져도 별일 안 생깁니다. 응? 애가 그러면서 배울 가능성이 높겠죠. 응? 아이한테 도전을 시켜봐야 되죠. 도전을 시켜봐야 되는데 요거 아빠들은 조금 더 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요거 힘들어합니다. 뭐 조금만 애가 뭐 하면 당장 가서 뭔가 해줘야 될 거 하고 밥풀을 좀 흘리면 밥풀을 왜 이렇게 못 흘리게 하는 거예요. 밥풀을 흘려봐야죠. 흘려보고 이렇게 막 엉망으로 먹어보고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밥풀을 흘리면 아 엄마가 해줄게요 하고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막 닦아줘요. 그게 뭐예요? 의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구나. 여기 묻히는 거. 난 되도록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입안에 제대로 넣을 거 아니면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당 기간 동안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입안에 제대로 넣을 자신이 없으니까 숟가락을 숟가락이 입안에 정확히 안 들어가면 안 하고 엄마 보고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미묘 병원에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엄마는 우리 애는 이런 애예요 라는데 내가 만난 애가 딴 애 같아. 내가 본 애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건 다른 애야. 애를 막 7년 8년을 키웠는데 하루 만나 나보다도 몰라 애를.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 말을 들어야 돼.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애가 말하면 적었어요. 애가 말하면
지금은 애가 적지 말라고 이제 안 잡는데 아직 그만 좀 적어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잡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참 좋아. 네가 봐 아빠가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적어.